네, 반갑습니다. 영남권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릴 현대구에 근무하고 있는 안병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상당히 어수선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정시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시 준비 기본 사항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과목별 과목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집군별 인원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대학별 정시 요강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시 기본사항 좀 살펴보죠. 지금 수시 최초 합격 기간이죠.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끝나는 날이 1월 5일입니다. 1월 5일 끝난 이후에 정시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은 1월 7일부터 1월 10일 사이에 3일 이상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별로. 영남권은 거의 대부분 지금 1월 10일 날 원서를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교대, 진주 교대는 5시에, 17시에 마감이 되고요. 대구 교대는 18시로 되어 있네요.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18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좀 예외, 좀 시간이 좀 다른 것은 경상대가 19시, 좀한 시간 더 늦고요. 동양대는 20시, 이렇게 원서 마감 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차고 없기를 바라고 원서 접수할 때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서 좀 넣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먼저 수능 성적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능 성적표에서 등급은 전문대에서 일부 전문대 사용하고 4년제 대학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표준 점수를 보면은 이 표준 점수는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숫자 커지고 작아집니다. 그래서 예년의 시험하고 비교를 할수 없습니다. 예년의 시험과 비교를 할수 없습니다. 자, 국어 100점 맞은 학생이 이번에는 144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수능 100점 맞은 학생은 140점이었습니다. 올해 국어의 난이도가 더 높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년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백분위 점수는 국어영역이 76인데요. 이 학생의 경우 이 학생보다 점수가 좀 낮게 나온 학생이 76% 있다라는 얘기죠. 76%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거는 석차 개념입니다. 석차 개념.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두개 과목 평균 내 가지고 합산을 하면 300점 만점에 257점을 받은 학생이지요. 이 점수가 작년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점수인데요. 각자 자기의 성적표를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탐구 영역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국어는 76 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인문계는 대체로 국어를 30%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총점을 대학에서 반영하는 총점을 계산할 때 조금 불리한 학생이죠. 어떤 그런 측면에서 자기 거를 좀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더 반영한다든가 탐구 과목을 좀더 반영하는 그런 학교에 응시했을 때. 더 유리한 그런 조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인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보는데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뒷장에서 좀더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어 표점 이 학생이 116점을 받았는데 100분위는 76이고요. 이 점수를 받은 학생 예, 인원수를 작년에 받은 인원수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학생은 표점이 118점이고 100분위는 78점에 해당이 되는 그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백분위가 2점이 작년에 비해 내려간 꼴이지요.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반영을 좀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올해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 수험생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학 수능 응시자 수가 이제 변화되는데요. 대학 정시모집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983명이 증가했습니다. 요거는 수시 2월 인원을 지금 계산하지 않은 전형 계획에 의한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학생이 늘겠죠. 2019, 2020, 2021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형 계획, 최초 계획 인원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재작년에는 지금 3,800여 명이 줄었는데 올해는 1,000여 명이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수능 응시자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수능 응시자가. 자, 보다시피 2021학년도에는 42만 1,000여 명 정도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6만 3천여 명 정도 감소했는데요. 이 6만 3천여 명을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대학의 평균 그 신입생 숫자가 1,500명 선입니다. 1,500명 정도. 그러면 6만 3천 명이기 때문에 6만 명으로 잡는다면 대학 40개를 채울 수 있는 학생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지요. 작년에는 4만 5천 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약 30개 정도 대학에 사라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거기에 더해서 지금 40여 개 대학이 없어지는 정도의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가영, 과탐 응시자 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밑에 과탐 응시자를 보면은 재작년에 작년에 감소한 학생들 재작년에 비해서 2만 9천 명, 약 3만여 명 정도 감소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감소했는데요. 올해는 2만 4천 명이니까 전체 수험생 감소폭에 비해서는 적게 감소했죠. 수학 가영도 마찬가지죠. 1만 4천여 명 정도가 감소했으니까 보편적으로 감소한 것이지 특별히 많이 감소한 그런 것은 아니다.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고려해야 될 것은 전체 수험 응시자 감소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그 과목별 어떤 영향을 줬는지 좀 보겠습니다. 영어 등급별 비율과 인원수를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했습니다. 올해 1등급은 12.7%로 작년에 7.4%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등급은 2등급까지 누적이죠. 29.1%로 역시 6%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 누적 숫자로 보면 2등급까지 8천여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즉 1, 2등급 받은 학생은 누적 인원으로 봤을 때 8천여 명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그래서 수시에서 최저 등급 맞추는 데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어나 탐구나 수학은 불리하게 작용했지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 더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3, 4, 5, 6등급 밑으로 내려가면요. 영남권에 주로 응시해서 할 학생들이 대체로 2등급이나 아니면 그 뒤 등급으로 해석된대요. 그 학생들 숫자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쉽게 나와서 비율은 높아졌지만 실제 학생 수는 감소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경북대의 영어 평균 등급이 작년에 2.07등급이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2.07 정도 기준으로 더 늘었다는 얘기죠. 학생이 더 늘은 어떤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죠. 영어의 평균 등급은 전체적으로 해양대는 2.73, 경상대는 2.8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큰 변화가 없거나 약간 내려가거나 그러기죠. 해양대나 경상대는. 그런데 비해서 계명대, 동의대, 인제대 같은 경우는 평균 등급이 지금 3점대 후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인원수가 지금 감소한 꼴이지요. 그래서 실제 영어 평균 등급이 조금은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어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신경 써서 어떤 의미인지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작년 점수로 올해 점수를 환산해 주는 그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그거 설명할 때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해는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1학년도 국어입니다. 국어 100분의 위치 추정을 좀 해보려고 그러네요. 누적 인원이 100분의 91이 4만 1,618명이고요. 밑에 100분의 70점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분의 70점 받은 학생은 누적 숫자가 12만 8,273명입니다. 그러면 이 점수 받은 인원수를 2020년으로 그대로 끌고 가서 비교 수치를 찾으면 100분의 73점을 받은 학생까지 누적한 숫자가 12만 8,240명입니다. 같은 인원이죠. 지금 매우 유사합니다. 달리 말해서 올해 70점 받은 학생이 작년에 동일한 시험을 봤다면 73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수 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국어 3점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지요. 지금 70점대 학생한테는. 그 다음에 재작년에 인원이 50만이 넘었던 재작년 2019년도에는 약간 숫자가 적습니다만 12만 4,549명까지 누적된 백분위가 77입니다. 그래서 이걸 77로 볼지 76으로 볼지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원이 감소하면서 백분위 점수가 계속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원이 줄면서. 그래서 중하위권으로 내려올수록 백분위 점수의 하락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이 동일한 그 패턴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백분위의 3을 곱하면 300점 만점이 되겠죠? 그렇게 좀 해본다면 지금 2021학년도에 국어 70점 받고 수학 70점 받고 탐구가 70 이어서 210점이 나왔다면은 2020학년도에는 2019점이 나온 학생과 위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같다는 얘기죠. 뭐 정밀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유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21학년도에 여러분이 지금 9점 정도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9점 정도.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를 그대로 보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좀 위험 부담을 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데이터를 작년 데이터로 재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00분위 곱하기 3에서 제시한 수치는 단순 추정치일 뿐입니다. 지금 뭐 아까 210점 학생이 작년으로는 219점이 반드시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의 위치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점수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과 비교하면 더 이제 하락 효과가 더 있죠. 50만, 52만 정도 본 2019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대학에서 지금 발표해놓은 입학처나 이런 데 발표해놓은 자료를 그대로 내 점수와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해석하고 이용하는지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원이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까 경쟁률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부산대, 경북대, 부경대 세 대학을 보니까 2018, 2019, 2020에서 3개년 전체 비교입니다. 의회는 뺐습니다. 의치는 뺐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 대학은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2021학년도에 어떻게 될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경쟁률이 예전보다 높아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률 가지고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그 다음 영남대, 동아대, 울산대 이쪽 대학들을 보면
경쟁률에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대를 보면은 점점 낮아지는 건 좀 보이지요. 좀 낮아지고요. 울산대는 오히려 약간 더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계명대, 경성대, 대구대도 낮아지진 않았어요, 별로요. 전 크게 뭐 전체적으로는 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만 대학에 따라서는 약간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경쟁률이 무조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요. 근데 상위권 대학은 지금 부산대, 경북대는 조금 낮아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수험생 감소에 따른 경쟁률과 점수는 어떨지 영향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경대 한번 볼게요. 인문계, 자연계로 좀 나눴는데요. 인문계 보니까 2018년에 4대 1 평균 경쟁률이, 2019년에 4대 2, 2020년에 3.7대 1이죠. 3.7대 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발표해놓은 평균 점수를 보니까 704.3, 701.6, 699.9 해서 평균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쟁률도 이제 2020년에 좀 낮아졌습니다. 하위 20%도 역시 지금 떨어지고 있죠. 학생 숫자 감소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열을 보면은 경쟁률은 변화 없어요. 거의 4.8대 1, 4.9대 1 거의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점이 작년에 좀 많이 떨어졌고요. 하위 20%도 작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 그 수험생 숫자 감소하면서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은 학생이 감소했기 때문에 더 영향을 이제 받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울산대입니다. 울산대 인문을 보면 2.8대 1, 3.4대 1, 3.3대 1에서 경쟁률이 2018년이 제일 낮았어요. 그런데 평균을 보면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작년에 상당히 낮아졌죠. 평균점 자체가 100분의 1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하위 20% 학생 보니까 2019년에는 좀 올랐지요. 최저 점수도 올랐습니다. 이것은 경쟁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2020학년도 보니까 19년에 비해서 점수가 좀 많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수험생 감소가 이런 하위권 최저 그다음에 평균 이런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계열 보면 경쟁률은 오히려 상승했네요. 그렇지만 평균점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평균점 계속 떨어지고요. 하위 20%도 많이 내려갔죠. 최저 점수는 더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그 영향을 물론 줍니다만 어떤 학생이 모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지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점수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쟁률과 그러면 성적 추이 그 과별로 보겠습니다. 이 보통 3개년에 해당이 되는 경쟁률을 좀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년 건만 보지 말고 경쟁률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경쟁률과 점수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과별로 대표적인 학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경대 예인데요. 행정학과 먼저 살펴보면 경쟁률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3.5대 1, 3.4대 1, 3.5대 1. 상당히 안정되어 있죠. 그럼 올해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유사한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점수는 떨어지고 있죠. 707점, 703점, 680점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수험생이 감소하면서 점수가 하락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응용수학과 자연계열이죠. 여기도 경쟁률이 안정되어 있고 또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점이나 80% 컷 점수를 보면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21학년 거를 넣는다면 아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예시를 좀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율전공 학부 인문계열입니다. 경쟁률이 2018년 5.3대 1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점과
80컷이 꽤 높게 형성됐는데요. 2019년에는 2.6대 1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 전에 매우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좀 기피했겠지요. 그래서 경쟁률이 매우 낮았고 2020년 작년에는 5대 1로 다시 높았습니다. 그 전에 점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도전하는 학생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위 80% 점수가 691.8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시소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학과는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올해는 다시 약간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경쟁률이. 물론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반대로 생태공학과를 보면 4.9 대 1, 8.3 대 1, 2.9 대 2에서 반대로 이제 낮다가 높다가 낮다가 그랬습니다. 이 학과는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점수가 667.1이 80% 컷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만 보고서 지원을 한다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률을 3개년 것을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좀 더 뒤에 말씀드려야 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정시도 수시 못지않게 복잡합니다. 미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지고 정리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첫째는 작년에 비해서 수능 그 인원이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모집 인원과 2월 인원입니다. 아직 2월 인원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시가 다 마무리되면 최종 모집 인원이 대학별로 발표됩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집 인원, 최종 인원이. 인원이 많이 넘어오면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넘어오면 이제 예전하고 유사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집 인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충원 인원과 충원 합격 번호가 이제 있습니다. 좀 구분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원 합격 인원이라는 것은 충원에서 합격으로 해서 등록한 학생이겠지요. 근데 충원 합격 번호라는 것은 중간에 다른 학교로 등록하겠다고 빠져나간 학생까지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는 이거를 충원 합격 번호를 아니면 충원 합격 인원으로 그냥 이렇게 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원칙을 나름대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올해 좀 합격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안정권을 한 두 개 정도 잡고 그다음에 소신을 하나 정도 쓴다든가 아니면 적정을 하나 쓰고 안정을 하나 쓰고 뭐 소신을 쓴다든가 이런 어떤 구조가 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재수까지 고려한다면 소신을 세 개 쓸 수 있겠고요. 아니면 안정 하나 써놓고 이제 소신을 두 개 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상향을 좀 노려보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럼 재수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안 쓰기보다는 자기가 좀 그 등록해서 다닐만한 가장 낮은 대학서부터 해서 가능성이 있죠. 자기가 등록해서 다닐 학교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 원서를 넣어놓고 되면은 등록해서 다니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수한다고 해서 원서를 무조건 안 쓰는 것보다는 그리고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중위권 대학이나 하위권 대학으로 가면 어느 과의 경쟁률이 떨어져서 미달이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대 같은 경우에 국어국문과나 영어영문과가 작년에 상당히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올해 작년에 그랬다고 해서 올해 반드시 낮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어떤 과가 그렇게 낮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과가 있다면 등록을 원서를 내놓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학별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실제 원서 넣을 때까지 좀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관리를 좀 하길 당부드립니다.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양식은 어떤 형식이 돼도 좋습니다. 내용이 포함이 좀 돼야 되겠지요. 대학명 쓰고 여기에 모집인원에서 최초, 2월, 최종 있겠지요. 그럼 최초로 지금 84명 모집한다. 2월 인원이 4명 생겼다. 그래서 최종 90명이다. 이렇게 경쟁률도 여기에 있듯이 이렇게 3개년, 2018년, 19년, 20년에서 3개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안정되어 있는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인지 아니면 좀 들쑥날쑥하는 학과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합격생들의 이제 이 백분위 점수입니다. 이거는 백분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좀 누적해서 좀 써놓고 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수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전년도 70% 컷에서 환산 점수가 있습니다. 요 점수를 좀 찾아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요 찾는 것은 그 다음 곳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군별로 3개 이상씩 관리를 해서 필요한 거를 계속 누적하고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문에서 안정을 취할 건가 도전을 할 것인가 소신을 쓸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정하고 나군 그러면 어떻게 쓰고 다군은 어떻게 쓸 것이다 이렇게 그 선택을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누적해서 관리할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식은 자유롭게 하면 돼요. 굳이 뭐 그 이런 양식을 꼭 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정시를 위한 준비사항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대학이나 학과 합격 가능성 파악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료는 많이 있죠. 요즘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오픈되기 때문에 대학별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처에 들어가면 작년 자료도 있고 올해 학생 성적을 입력하면 성적이 총점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사이트 있습니다. 아마 수시 전형할 때 활용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가 사이트.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나 대기업 상담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기업 진학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파악을 하면 되겠죠. 물론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이나 담임선생님 진학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 점수를 그 잘 기록해서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25%씩 균등하게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를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요. 자연 계열은 수학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그 과목별 점수가 어떤지 좀 그 비교해 보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점입니다. 가산점. 수학 가형이나 과탐, 인문계 학생보다는 자연계 학생들이 특히 더 그러겠지요. 수학 나형을 보고 이제 지원한다든가 그러면 과탐은 가중이 되겠지만 수학은 그대로 가겠지요. 그러면 가형 점수에 비해서 가중을 하기는 거에 비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고려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특히 유념해야 될 학생은 인문에서 자연으로 교차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탐, 수학, 가형의 그 가산 점수가 생각보다 커집니다. 자연계 하면서 나형 보고 가는 학생은 수학 가의 가산치만 가산점만 올라가지만 사탐을 본 인문계 학생은 과탐을 본 학생의 과탐 가중까지 거기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교차 지원은 그 사정 총점을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과의 그 신설이나 변동, 통폐합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산대나 경북대는 나중에 한 1월 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원서 접수 뭐 거의 돼야 될 것 같은데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합니다. 탐구 과목끼리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줄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해요. 그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 성적 차이가 크다면 일부 과목 반영하는 전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남권에서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좀 낮은 대학들입니다. 경남대라든가 뭐 좀 낮은 대학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점수 어느 정도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준비사항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담임 선생님과 자주 상담하고 질문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진학 상담 프로그램이 올해 점수를 가지고 총점을 구하기도 하고 작년 데이터를 보려면 작년의 데이터로 환산해서 총점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기업 진학 상담 프로그램에서 제공합니다. 그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담임쌤하고 상담을 좀 자주 해서 이 값들을 확인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학별 환산 점수,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대학별 환산 점수예요. 예전에는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됐어요. 100분위 점수 가지고도. 왜 그러냐면 학생 수가 크게 변화 없기 때문에 100분위에 해당되는 학생의 점수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6만 3천여 명 정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100분위 점수 하락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작년 점수 해석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환산 점수를 봐야 되고 그것도 작년으로 변환하는 환산 점수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환산 점수 좀 알아보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대학별 변정 요소가 있죠. 대부분 대학은 수능 100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별 변정 요소가 좀 달라지겠죠. 수능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과목별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수학에 대체로 한 30% 정도의 비율이 있고요. 인문계열은 국어를 한 30% 정도 비율을 줍니다. 그럼 이런 비율을 이제 고려해서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이 있습니다. 수학, 가영, 과탐, 제2외국어 이런 경우에 이제 가산점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변환 표준 점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전형 총점을 개인이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 계산을 어디에 좀 이용하면 좋으냐면 대학별 입학처라든가 아니면 어디가 사이트에 수능 성적 입력하고 해당 대학을 검색하면 전형 총점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 나오겠죠. 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별로 발표한 자료를 좀 조사해봤어요. 부산대 보니까 수능 등급 평균, 사실은 등급은 별 의미 없습니다. 100분위, 단순 100분위입니다. 85% 경북대가 발표해놓고 있고요. 표준점수 단수합 그 경북대가 발표해놓고 있고요. 부경대가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환산성적에서 부산대가 평균 80을 입학처에 게시해놓고 있고요. 어디가 사이트에는 환산점수 70%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환산성적 80과 70이 둘 다 있으면 80과 70 사이에 어느 정도의 점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가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사이트에는 지금 70% 하위 70%를 일괄적으로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고요. 대학별로 80이라든가 평균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수의 차이들을 좀 확인을 더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요. 동아대, 경상대, 울산대, 영남대는 환산점, 이제 그 평균점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점이라든가 이런 거 발표해놓고요. 그 다음에 80%도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입학처에 발표해놓은 값, 어디가 사이트에 발표해 있는 70% 값, 두 개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70% 컷이다 아니면 80% 컷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권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변이라는 것은 경쟁률이 갑자기 높아졌다든가 아니면 그게 지원한 학생들이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지원이 됐다든가 어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70%나 80%에 넣어도 합격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치 않은 일이죠.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70 내지 80% 것이다. 그러면 안정권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사이트 활용을 좀 하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 어디서 확인할 것인가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경쟁률 확인입니다. 경쟁률은 여러분들 원서 접수하는 유해 어플라이나 진학사, 그다음에 대학 입학처에 가면은 1년 단위로 돼 있지 3년을 이렇게 누적해 놓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학별로 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찾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UAE인 것 같아요. 물론 UAE 안 나온 대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학사에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UAE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부산대 경영학 기계공학과네요. 기계공학과 보면 3개년 동안 경쟁률의 변화를 좀 볼 수 있죠. 모집인원도 최종 모집인원이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과 이렇게 경쟁률 확인을 좀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디가 사이트 활용입니다. 어디가 사이트에 이 중에서 이쪽 수능 성적 분석에 자기의 수능 성적을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별 성적 분석에 들어가서 대학별 성적 분석에 들어가서 대학과 학과를 검색하면 이렇게 이제 분석해 줍니다. 여기에서 70% 컷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정권,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안정권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수는 여기에 있는 이 점수죠. 이 점수는 대학에서 발표한 이제 10% 컷에 대한 점수고, 이것은 내 점수인데요. 이쪽에 올해 내 점수, 2021학년도에 725.4816, 그 다음에 2020년도 똑같아요, 지금. 그 얘기는 2021학년도의 성적을 2020학년도 거로 환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 2021학년 거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점수가 2020년 걸로 환산하면 대체로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고 봐도 문제는 없습니다. 떨어질 염려가 아니고 내가 좀 더 점수가 많은데 적게 평가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점수와 이 점수와 같으면은 2021학년 거와 2020학년도가 같다면은 올해 점수를 작년 점수로 환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앞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대기업에서 바꿔서 넣을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산출 점수, 요 산출 점수에는 요 산출은 수학에 가산이 붙는 과 같은 경우는 가산한 것, 변환표준 점수가 들어간다면 나중에 변환표준 점수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제2외국어, 만약 이 과는 지금 다른 과입니다만 경제학과입니다만 제2외국어 관련된 과들은 제2외국어 아중까지 포함한 총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계산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이 총점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점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사이트에서 또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요 순서대로 대학정보센터 어디가 사이트죠? 대입정보센터 대학별 입시정보 전형평가기준 및 결과공개에 가서 수능 위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과별로 이렇게 쭉 다 보여줍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값들 중에서 요 값은 요 과목별로 요 백분위 값은 대학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르게 좀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안 맞는 대학이 있습니다. 안 맞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그리고 이 값은 국어는 지금 국어가 86점이다. 어떤 특정한 과가 커다인 72. 그러면 그 학과에 등록한 학생의 그 10명이 등록했다. 그러면 10명 중에서 7번째 학생의 국어 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각각이 평균 값으로 그대로 나오진 않겠죠. 전체 여기에 있는 평균 값은 또 평균을 내서 요 전체 평균 낸 그 값의 70%에 해당이 되는 학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은 조금
대학별로 일관되게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적용되지 않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 점수보다는 이 점수를 활용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 점수는 대학에서 합격 불합격을 한 점수이기 때문에 이 점수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데이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쌤과 상담을 하면 그 학벌 사례 화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2021학년도 환산 내점수 요게 매우 중요한 점수예요. 요게 요거를 올해 걸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변환을 하면은 712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712점 내점수가. 그래서 요 점수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올해 점수 하면 706.64지만 작년 점수 환산하면 이 점수를 712.14이다 라는 것은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에서 제공해 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확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 값을 해석하는데 이 값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요 값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값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상담하면서 그 2020학년도로 변환했을 때 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대학에서 발표한 점수도 좀 확인하고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영남권 그 경영 관련 모집단이 70% 코스를 모아봤어요. 그러면 높낮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저 빨간 그 색을 칠해놓은 것은 부경대인데요. 좀 잘못된 데이터로 해석입니다. 경북대보다 더 높아요. 좀 뭐가 그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저건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흰색, 그 청색을 칠하지 않은 대구대 지금 있죠? 대구대, 대가대, 대구 카톨릭대입니다. 이 대학들은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봤을 때 대체적인 위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대체적인 위치를 보고 환산 총점을 가지고 이제 유불리를 따지면서 좀 생각을 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계 관련 가장 대표적인 과라고 생각해서 좀 통계를 잡아봤어요. 자, 수학 가영이 필수인 대학은 부산대 경북대죠. 그 이외에는 필수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 과에 이제 적용할 때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칠하지 않은 것은 탐구를 한 과목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계공학과 쭉 보니까 가나다군에 대체로 쭉 이렇게 그 높낮이가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 자기가 점수에 근접한 어떤 그런 대학을 중심으로 환산 총점을 좀 보면 세세하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자, 그 다음 인문계열 교육 관련 학과들입니다. 초등교육과에서부터 저쪽에 유아교육과 동명대까지 쭉 해놨는데요. 쭉 보면 점수가 쭉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저 밑에 뭐 180점 이하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 컷입니다. 이건 이제 대학에서 발표하는 안정권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점수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걸 가지고 최종 토론하는 하는 게 아니고 위치가 이렇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전형 총점 가지고 세세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교육 관련 과들입니다. 경북대 수학교육과에서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지요까지 쭉 해서 이렇게 높낮이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로 서비스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어요. 직접 뭐 언급하기가 좀 그래서 이용 시읍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입학처에 들어가면 온라인 입시 상담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선생님이 이제 인위적인 점수를 넣어서 이렇게 해준 인문계 학생인데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이 아래 그래프에 이 빨간 선 있죠. 이거는 본인 자기 점수입니다. 지금 인문대를 하면은 지금 701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701점 이에 점 선이 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평균점이 636.79이기 때문에 요 색깔이 바뀌는 여기 이 부분, 요 부분이 이제 평균점이겠죠. 그 다음에 아마 최하위 점수 같아요.
여기 밑에는 최하 점수. 저 점수 가지고 쓴다면 지금 선생님이 넣은 점수 가지고는 뭐 상당히 남는 점수가 되겠지요. 근데 이것은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 그 점수로 내 점수를 작년 점수 환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공식에 의해서 나온 점수예요. 다른 말로 해서 내 점수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 값으로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거로 환산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 교차 지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교차 지원할 경우에는 지금 요 650.8입니다. 점수가 상당히 낮아요. 왜 그러냐면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학, 가나 과학에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인문계 학생이 지원하면 값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학생에도 지금 걸치지 않고 있죠. 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학 입학처에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전형 총점을 구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1 수능 점수를 2020학년꼴로 환산한 점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는 그 점수 자체를. 자, 그럼 허트라인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관계과인데요. 12명 모집에 30명 응시해서 경쟁률 2.5:1입니다. 충원은 10번까지 됐고요. 충원 유리 83.3%니까 한 바퀴가 채 안 돌았죠. 이 상태고. 그 다음에 빨간 점은 울산대에서 발표한 이제 기준점인데요. 최고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점, 하위 20%, 그 다음에 최저점 합격생에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지금 평균점에서부터 최저점까지는 추가 충원 합격이죠. 충원 합격입니다. 그럼 여기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점은 114점으로 굉장히 낮죠. 국수 탐 한 과목이죠. 합한 값이 지금 114점이니까 상당히 낮은 학생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이 대체로 점수가 높은 학생부터 낮은 학생까지 쭉 지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밑에까지 쭉 합격이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졌죠. 그럼 다른 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 과도 이제 낮은 경쟁률을 보인 과인데요. 2.49:1입니다. 그런데 이 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모습을. 자, 컷라인이 나타난 곳을 보면 유사한 성적대, 즉 180점대 학생들이 여러 명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컷라인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모이면은 0.1점이 아쉬운 판입니다. 0.1점이 아쉬운 어떤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경쟁률이 낮지만 이제 폭포 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전에 이 부분에서는 모인 학생들이 이제 높은 학생서부터 낮은 학생까지 쭉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낮아진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일정 정도 점수 있는 학생만 주로 지원을 했고 낮은 학생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데까지 다 가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이 좀 있는 경우에 나타난 것입니다. 5.0:1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과예요. 생명과학부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점수가 185.5인데 유사한 점수 학생이 여러 명 지금 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쟁률이 높은 게 지금 높은 점수 학생이 주로 지금 지원해서가 아니고 낮은 학생들이 지금 많이 모여서 그렇다는 거죠. 즉 어떤 학생이 모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학생이 모이느냐도 경쟁률이 기본적으로는 중요합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이런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제 과목별 반영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과목 두 과목을 반영한 대학들입니다. 공통적으로 25%씩 쭉 반영하는 대학들이에요.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쭉이죠.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특정 과목이 잘하고 못했다고 해서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구교대를 보면 국어와 수학을 30.8%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특이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을 보면은 대체로 국어를 30%대 지금 반영하는 걸볼수 있죠. 해양대는 특히 32.5%를 지금 인문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은 대체로 수학을 30%대 반영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눈여겨 볼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 요 대학들이 대체로 낮은 대학들이에요. 높은 대학들이 아닙니다. 여기 해당이 되는 대학들 중에서 조금 점수가 있는 대학은 울산대 정도로 볼수 있죠. 울산대. 울산대는 인문은 국어하고 탐구 한강 반영하면서도 30%를 반영합니다. 상당히 많이 반영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를 30%씩 이렇게 반영을 하는 대학입니다. 자, 영역별 활용 지표를 보면, 부울경은 대체로 지금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부울경은. 울산대가 지금 100분위, 부산교대가 100분위고, 경남대 가야 돼뭐 이런 데가 또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구경북 지역은 대체로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의예는 대체로 핍점, 내지는 변도를 활용합니다. 문제 상위로 올라갈수록 문제 난이도와 관련해서 표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의예에서 표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권 신설학과입니다. 신설학과. AI, 뭐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과들을 좀 많이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좀그 점수가 좀 있는 학교를 보면 경성대라든가 동아대, 지금 울산대, 경상대, 특히 노란색으로 표현한 그런 대학들은 4차 산업 관련된 것을 특히 신설하고 분리해서 독립시키고 어떤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군별로 좀 살펴보면 무직군입니다. 경북대, 부산대는 가나군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가군은 없지요. 이렇게 돼 있고요. 탐구를 지금 두개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이렇게 반영합니다. 자, 그다음에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으로 이제 군별 모집 단위들을 보면 울산대는 가군, 나군, 다군에 있죠. 근데 울산대가 가나다군에 있다고 해서 모든 과가 다 가나다군에서 모집하는 건 아니지요. 모집하는 학과는 어느 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군에는 울산대의 다군에는 화학공학과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과는 없어요. 그리고 나군에 이제 특정한 과도 있고 다군에 그 가군에 특정한 과도 있겠지요. 선택 반영하는 학교들이 이제 점수가 좀 낮은 그런 대학들이 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령 필수 반영 대학은 경북대와 부산대뿐입니다. 여기서 경북대 그 위에 가군을 보면 27개 학과 중에서 13개 학과가 가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29개 학과 중에서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열 29개 학과 중에서 13개 학과만 수학 가형 필수입니다. 밑에 거는 부산대죠. 그래서 부산대 경북대도 나영을 보고도 들어갈 수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하는 대학들입니다. 제일 좀센 비율을 많이 주는 그런 대학이 부경대학 울산대입니다. 20%입니다. 가영 20% 가중하고, 그 다음에 부경대는 과탐은 6, 그 다음에 울산대는 10% 가중을 합니다. 인문이 교타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를 가중하는 대학들인데요. 경북대 과탐을 응시해야만 할수 있는 과들과 사탐 응시에도 지원 가능한 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가 지원 가능한 과들이지요. 간호학과, 글로벌 소프트 융합이라든가 산림조경, 아동의류, 그다음에 이제 상주 캠퍼스에 있는 생태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 여기는 탐구를 사탐 응시에도 관계없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경대는 공대를 제외한 과들은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20% 가중을 했었는데, 수학을 올해부터는 15% 가중을 하고 과탐은 6%대로 두었습니다. 안동대, 영남대, 창원대 이런 비율을 볼수 있고요. 자, 부산대는 수학 나영을 보고 과탐을 봐야 응시할 수 있는 학과들입니다.
IT, 응용공 뭐 쭉 있죠. 식품 영양, 디자인, 테크놀로지과라든가 이런 과들이 있습니다. 수학과를 보고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고 응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형 가산 비율 두 번째 걸 보면 과탐하고 같이 가산을 하는 경우와 뭐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있죠. 해양대, 공과대 같은 경우는 20%인데 과탐 10%에서 하고 15% 금공대, 계명대 같은 경우 수학과는 15%, 과탐은 5% 이렇게 가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복잡하죠.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그럼 복잡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어디가 사이트나 대입 그 상담 프로그램 대기업에 거기에 그 환산 총점을 그대로 좀 기록하고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걸안 따져도 돼요. 그 이미 다 반영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수학 가형에 가산점이 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부산 교대 가산점 안 줍니다. 인제대 없습니다. 경주대, 동양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환산 총점 계산할 때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이 학생이 지금 A 학생은 자연계열 과탐본 학생이고요. B 학생은 인문계열 사탐 수학 나열본 학생입니다. 그 단순 백분위 합은 자연계열 학생이 202점, 그다음에 백분위 그 인문계 학생 220점이에요. 이 학생이 자연계열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가중을 하지 않고서 보면, 인문계 학생이 709.54로 자연계열 학생에 비해서 52.29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큰 차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중을 해서 보면은 전혀 다른 판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자연계열 학생이 수학을 20% 가중, 그다음에 과탐을 그 10% 가중, 이렇게 하다 보니까 710.09가 돼버려요. 그러면 인문계 학생에 비해서 오히려 0.55더 많은 높은 점수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환산 총점이 매우 중요한 점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환산 총점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가 사이트나 아니면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에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좀 활용을 좀 해라 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 방향인데 낮은 대학들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교대지요. 교대. 뭐 다른 대학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김천대, 영산대, 경주대는 수능 비율과 학생부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학생부를 좀더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모집 인원 인원수와 그 한국사 영어 영역 반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문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모집 인원수가 있어요. 가군, 나군, 다군의 모집 인원수들입니다. 물론 2월 인원이 넘어오면 훨씬 더 많은 수로 늘어날 거예요. 약간 증가가 되겠지요. 근데 이걸 그대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누적해서 보면 지금 빨강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대학들은 어떤 특정 대학이 특별히 더 높다든가 낮은 것을 그 보기는 어려워요. 그 유사한 레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가군의 그 누적 인원이 1,427명이라면 나군은 980명이고 다군은 501명입니다. 그러면 다군에서는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커트라인의 예상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가군은 많은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 원서를 대학에 한 장씩 내잖아요, 군별로. 그랬을 때 가군의 원서 한장 넣는데 그 학생들이 많이 흩어질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더 낮아질 수도 있고 합격 가능성이 더클수 있죠. 그래서 안정권을 잡을 때는 가군에서 좀 선택을 하는 것이 좀더 현명한 그런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작년에 결과라든가 점수가 충분히 남게 해서 뭐 지원한다면 뭐 안정권 어느 정도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유불리 따졌을 때 가군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죠. 1,400명, 980명, 501명 이렇게 뽑는데 어디 가서 지원했을 때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커질지 이런 말씀입니다. 자, 자연계열 보겠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창원대까지 해서 고 대학대 누적 인원을 보면은 가군에 2,562명, 나군에 2,423명이니까 거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다군은 1,000명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입니다. 상당히 적죠. 여기도 가나군에서 안정권을 좀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요. 다군의 안정권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하향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경쟁률 높아서 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자, 추가 합격, 추가 모집 인원입니다. 아직 뭐 정시 말씀드리면서 추가 뭐 말씀은 안 드려도 됩니다만 낮은 대학들이 지금 인원을 충원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상당히 그 정시에 채우지 못해서 추가 모집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학생 숫자가 6만 3천 명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아마 더 감소하리라, 증가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 추가 모집 인원이. 이건 어디가 사이트에서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경남대를 보면은 최초의 정시 모집을 216명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종으로는 910명입니다. 2월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600여 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응시 인원은 754명입니다. 학생이 그 모집 인원보다 응시 인원이 더 적죠. 그래서 추가 모집으로 423명이나 넘어갔습니다. 지금 낮은 대학들은 어떤 이런 낮은 대학이나 낮은 과는 더 심하겠지요? 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영어 점수인데요. 특히 올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부산 교대가 예년에 마이너스 10점씩 이렇게 감소하다가 올해는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2등급에 마이너스 5, 3등급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영어의 영향력이 상층은 좀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곳 대학은 경상대입니다. 경상대가 작년에 2등급 가면 마이너스 8, 3등급 가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누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3등급 받은 학생이다 그러면은 14점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200점에서 그 다음에 4등급 받으면 10점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5등 5점으로 균등 지금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 학교는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네,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빨강색으로 보여준 4, 5등급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가 크기 때문에 특히 좀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레벨의 대학이라면 영어 감점이 조금 적은 데 가는 게 유리한 입장이 되겠죠. 자, 한국사 반영은 4등급까지는 대체로 동일한 점수를 주든지 아니면 미세하게 지금 감점을 주기 때문에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별로 울산대 같은 경우는 또 1% 그 반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분석, 전체적으로 분석은 마치고요. 이제 대학별 정시, 대학별로 정시요강 분석하면서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대입니다. 부산대는 가군, 나군에서 두 개 군을 주로 지금 선발하고 있는데요. 인원수를 보면 이게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인문계에 비해서 자연계가 훨씬 많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지금 인문계 가군에 보니까 267명이고 자연계는 526명이에요. 거의 두 배죠. 그 다음에 나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93명인데요. 인문은 자연계는 422명입니다. 물론 2월 인원이 지금 포함된 아니에요. 최초 지금 모집 인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수능 100입니다. 전형 요소로 보면 수능 100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반영 비율에서 앞에서 대학별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만 인문 국어 30, 자연은 국어 수학을 30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2외 국어 관련 학과에 지원할 경우에는 제2외 국어 응시자가 지원 시에 그 제2외 국어의 표준 점수 5% 가산을 해줍니다. 일부 지원하는 학생이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 특기사항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2외 국어 관련 취득 5% 가산 요 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어동문, 도어교육, 노어논문, 그 다음에 일어일문, 중어중문, 불어, 그 다음에 한문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나를 보고도 지원 가능한 그 모집 가능이죠. 가나다 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리 모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시 때도 역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공생명 환경공학부에서 통으로 학부로 뽑는 것을 분리 모집해서 뽑는다는 거지요. 자, 그다음에 정시 작년도의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인문 같은 경우에 대체로 260점대 정도 돼요. 260점대. 여기 빨간 것이 지금 그 100분의 70% 컷이거든요. 지금 260점대. 예, 지금 선을 그렸는데요. 대체로 260점대가 돼야 좀 대부분의 과에서 안정권 절반 넘죠. 그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자연계열은 250점대 해도 이제 높낮이가 좀 더 높고 낮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왼쪽은 수학 가형이고요. 오른쪽은 수학 가형 학생한테 10% 가산해서 하는 것이죠. 어떤 그런 점수대인데 그 인문계에 비해서 자연계가 높고 낮은 그 학과의 폭이 더 위아래로 벌어져 있죠.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예측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분석을 봤습니다. 이거는 부산대 정시 작년의 결과입니다. 부산대에서 발표한 80% 컷과 그 다음에 작년에 입시지도하면서 그 과에 예상되는 그 환산 총점이 있죠. 그 점수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지금 요 특수교육과죠.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는 11.9점이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80% 컷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측한 대로 지원을 해서 지원했을 때 실패 확률이 지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지금 윤리교육과 같은 경우는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지금 마이너스 값은 예측 값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35.5나 700점 지금 전후되는 환산 총점이거든요. 거기에서 35.5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쟁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경쟁률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점수가 올라가면 또 합니다. 그 안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했는지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를 모은 뒤에 나중에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인문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죠. 이건 가군만 지금 분석해 놓은 건데요. 생각보다 좀 그 폭이 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경북대입니다. 경북대 역시 가와 나군인데요. 자연계열이 두 배 정도 더 많습니다. 자연계열이 훨씬 더 많죠. 네. 요 대학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학 나영, 그 다음에 과탐을 보고 응시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있고요. 인문 자연 관계 없이 이제 자연 비 학과들이죠. 지원할 수 있는 그 학과들이 있습니다. 네, 영어나 홍사는 뭐 예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수능 응시 영역별로 보면 이렇게 이제 새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학년도 발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역시 250점 전후가 좀 되는데 여기서 85% 컷, 그 다음에 80%, 85% 그 다음 평균점 이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는 학과가 있고 거의 일치하는 학과가 있어요. 즉 평균점에서 85% 사이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학생 지원하는 학생이 촘촘하게 깔려있다는 얘기죠. 그럼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경쟁률이 대체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비해서 국어교육과나 역사교육과는 2.83 대 1, 2.60 대 1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으니까 평균점하고 85점 내지는 뭐 커트라인 학생과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포를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계열이죠. 수학 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제시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수학 가형, 수학 가나, 그 다음에 과탐, 그 다음에 인문계도 지원할 수 있는 간호학과에서부터 이제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출 250점 그 이상이 돼야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과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죠. 250점
이해가 되면은 아 밑에니까 거의 많은 그 학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부경대. 부경대는 다른 특별한 변동사항 없고요. 이 학교도 역시 모집 인원을 보면 인원계에 비해서 자연이 거의 두 배, 뭐 세 배 정도 많은 걸 볼 수 있죠. 상당히 자연 계열이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산점 변화가 좀 있고요. 글로벌 자율 전공학부 자연 계열 수학 가형만이 아니고 나형을 보고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영어의 그 등급별 그 감점이 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럼 3등급이나 이쪽에 가면 4등급 가면 상당히 어렵겠죠. 아마 못해도 3등급 정도는 돼야 감점을 좀 덜 받고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 4등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울산대입니다. 울산대 가, 나, 다 군이 있는데 군별로 이렇게 그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월 인원이 어떻게 될지 이제 좀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예요. 인문은 90여 명 정도가 보통 2월대 넘어왔고요. 전체적으로 자연은 130여 명 정도 넘어왔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사항 중에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작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큰 변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시 이제 발표 자료 보면 전형 총점이죠. 전형 총점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맨 오른쪽에 보면 국어 영문이라든가 영어 영문 같은 경우는 하위 20%, 그다음에 최저, 그다음에 맨 위에가 평균점이죠. 요 점수 폭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라는 것은 지원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부터 낮은 학생까지 쭉 돼 있으면서 경쟁률이 낮은 학과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그 바닥이 없을 정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과가 이렇게 될지 예측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경쟁률이 낮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영문과가 저렇게 작년에 낮았는데 올해 반드시 또 낮아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과가 또 저렇게 낮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럼 해양대입니다. 해양대 가군과 다군으로 나누어서 모집합니다. 가산점은 이제 그 회사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에 10% 가산을 하고 그다음 다른 그 자연 계열 학과는 20% 가줍니다. 좀 크게 하고 있죠. 2월 인원이 꽤 많은 대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 2월 인원 좀 확인을 해보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여기도 등급별로 감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4등급 됐을 때 저 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20점 감점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점에 비해서. 그다음에 5등급 가면 40점이에요. 그러면 4등급이나 5등급은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벌어질 겁니다. 그다음 모집 단위를 이렇게 그 회사 대학 같은 경우에 통합했지요. 통합해서 두 개 통합해서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인문사회 열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 모집하는 그런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점수를 보면 지금 국수탐에서 동그라미가 100분위 점수입니다. 100분위 점수 300점 만점에 오른쪽 값을 읽으면 되겠지요. 보면 200점대 지금 돼 있는 또 볼 수 있죠. 그 국수탐 점수가 네. 그다음 동아대입니다. 동아대도 가구는 자연이 훨씬 많네요. 인문이 저 나구는 인문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신설한 학과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5등급부터는 마이너스 5점을 줘서 좀 어렵게 지원하기 어렵게 좀 해놓은 상태지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평균점 70% 그다음에 90% 컷 그 전형 총점입니다. 총점 기준으로 해서 작년 것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자연계열입니다. 가산점 포함한 점수입니다. 가산점 포함한 점수 70%, 90%. 의생명학과 같은 경우 요 밑에 의생명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 90%가 70%가 저 위에 있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들은 이제 미달에 거의 가까운 그런 상태였을 것이고 영향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영남대입니다. 영남대는 나군과 다군이 이제 주력군이고요. 인문, 자연 주로 다군에서는 자연을 지금 많이 모집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네. 다른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는 학교고요. 예년과 유사하게 진행이 된 그런 학교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전형 총점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평균점 70% 컷, 그다음에 80% 컷 이렇게 볼 수 있어요. 80% 컷은 영남대 입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값이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점수를 가지고 보려면 작년 점수로 환산을 하는 그 점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올해 점수 환산 점수 총점 가지고 봐도 됩니다만 여러분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약간 더 저평가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연계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명대입니다. 계명대는 가군과 다군 이렇게 두 개의 군에 모집을 하고요. 이 대학도 다른 특별한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정시 모집인원이 약간 증가는 했습니다만 뭐 큰 변화를 준 건 아니고요. 다른 것들도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진주 경상대입니다. 경상대. 여기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영어 등급별 감점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변경 전에 1등급과 2등급 사이가 마이너스 8점이고요. 그 다음에 2등급과 3등급 사이가 마이너스 6점이라는 얘기입니다. 3등급과 4등급에서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했었는데 마이너스 5점으로 균등하게 감점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향을 주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영어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거의 지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학생이 늘겠죠. 영어 좀 못한 학생도 한 등급, 등급 낮아도 그렇게 마이너스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곳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집군이 이제 분리된다든가 아니면 변경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축, 도시, 토목공학과를 세 개 과로 분리 독립해서 이제 모집하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지 이제 어떤 과가 조금 더 인기가 있고 좀 더 경쟁률 높으면 점수가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계항공, 정부융합학부도 두 개로 나누어서 분리 모집하면서 가군에서 다군으로 군도 바뀌었어요. 그럼 군이 바뀌면은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올라가고요, 다구는. 그 다음에 이제 커트라인은 변동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가군에서 다군으로 바꾼 것이 또 밑에 보면 산업시스템공, 반도체공, 전기공, 화학공. 이런 경우는 이제 경쟁률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영남권 교육대학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산교대. 부산교대 보면은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면 국수탐 점수가 평균이 270.3이고요. 최저가 255점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1.5등급 평균이고 최저가 2등급입니다. 여기가 최저가 2등급인 이유는 요 점수 때문에 그렇죠. 그럼 작년에 1등급과 2등급 사이 마이너스 10점이에요. 그럼 3등급 학생은 마이너스 20점 받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못 온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영어 등급으로 형성됐다면 대구교대는 최저가 아니면 3등급이잖아요, 영어가요. 그리고 이제 최저 국수탐 100분위는 255고요. 그다음에 진주교대는 영어 최저 등급이 지금 4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다음 2.68 평균 등급이네요. 그럼 진주교대 보면은 다른 교대들에 비해서 영어 그 점수 감소 폭이 다른 데는 마이너스 5점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7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7을 5 봤는데 마이너스 2.7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영어 좀 안 좋은 학생은 다 진주교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진주교대로. 올해도 유사한 모습은 보이겠죠. 좀 안 나온 학생은 진주교대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부산교대가 대구교대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3등급 값은 더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되겠죠. 지금 최저가 2등급이 아니고 아마 3등급 부산대 부산교대가 뭐 그런 정도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대는 학생부를 반영합니다. 학생부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면접도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들은 좀 살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부산교대는 수학 과형 같은 경우 가산하지 않고요. 다른 데는 5%씩 지금 가산하고 대구교대 같은 경우 과탐도 5% 가중하기 때문에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그 자연 학생이 점수가 낮더라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 계열이면서 교대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아마 대구교대로 지원하겠죠. 대구교대로 지원하겠죠. 부산교대가 적용 안 하다가 5% 가중한다는 얘기네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잠시 수정합니다. 네, 성비 뭐 적용도 있고요. 네, 이거는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좀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년에 비해서 6만 3천여 명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점수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는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형 총점을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 전형 총점을 내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입학처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점수가 올해 점수를 작년 점수로 환산하지 않은 점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수를 꼭 확인하시는데 그거는 담임선생님하고 좀 상의하고 그 점수를 누적해서 관리하면서 좀 하면은 좀더 학생이 원하는 그런 위치에 대학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